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5장, 6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문명과 문화를 발달하며 더 나아가서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주변을 확장시키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명과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언약의 후손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잊어버렸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분주에서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조용한 시간에 가장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6장을 볼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순서대로 보지만 그 처음 시작했던 마음과 이제 몇 주 지난 후의 마음이 다릅니다. 다른 건 좀 지속을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지속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또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너무도 분주해요. 너무도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성령이 조성해 주지 않고 성령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옵니다. 만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곰곰이 저녁을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 보면 성경 한 절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1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성령이 도와주셔서 결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왜?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소설책, 다른 에세이 책들은 재밌거든요. 읽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책을 읽으니까.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설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작가의 에세이, 그것만 선택해요. 좋아하는 사람의 글을 읽으니까 지속이 되지만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육적인 삶에 잡히버리면 읽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문명이라는 것이, 이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진짜만 남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되고 기독교가 힘이 있는데, 이런 핍박과 환란이 사라진 시대에, 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는 21세기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다른 것에 뺏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조용히 영적으로 변해요. 근데 중요한 건 1세대들은 떠나지 않은데 2세대, 3세대들은 금방 문화에 잠식되어집니다. 그것이 유럽이고 그것이 미국이고 이제 한국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렘넌트 운동 후대 얘기하지만 밖에만 가면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이 한국 땅에 10살부터 19살까지의 청소년들이 교회 간다. 3%가 채 안 됩니다. 그 3% 아이들도 20살이 되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또 떠나요. 그러면 그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이 한국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심어줘야 될까? 오늘 노아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장입니다. 사람의 죄악과 구원의 방주.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본 게 뭡니까? 자, 여자의 후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누구를 통해 그것을 이어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또 하나의 족보가 있습니다. 계열이 있어요. 가인의 계열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1대부터 7대까지 라멕의 아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같이 뭘 합니까? 문화와 문명의 창시자입니다. 특히 이 라멕 시대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지고 발전되어졌습니다. 라멕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성경은 뭐랍니까?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축치는 자의 첫 조상은 아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육축치는 자의 조상은 목축업이 아니라 천막에 거하면서 이 목축업을 거래하는 최초의 상거래자입니다. 여기서 부를 추적합니다. 두 번째 아들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음악,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잡은 어떤 쾌락주의적 음악의 창시자가 유발이에요. 두발가인은 동초를 만드는 조상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만 결국 뭐지요? 아버지가 살인하는 데 필요한 이 기구를 만드는, 우리가 말하는 철물화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정복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을 쌓고 하나같이 물질과 문명을 발전시키고 정복전쟁을 통해서 세를 확장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의 시작이 이 가인 계열의 족보를 통해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문화가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해요? 이 문화를 잠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노아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여자의 후손의 계열과 가인의 후손의 계열이 완전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르게, 색깔이 다르게 시작됐는데, 이 노아 시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씨, 이를 보존케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노아입니다. 자, 첫 번째, 죄악이 가득함.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이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 자기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모세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어가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32번 사용해요. 자, 창세기를 지금 읽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은 지금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40년 만에 이제 모압 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진격합니다. 도착했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자기라는, 자기 소경이라는 것을 버려버리고 인생의 주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32번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장에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 축복을 받았고 세상의 딸들도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 속에는 지금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의 계열과 또 뱀의 후손의 계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계열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은 칭해 주셨고 가인 계열의 후손들을 세상의 딸들이라는 칭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른 말하면 두 부류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장 1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딸들이라는 단어가 등장입니다. 이 말은 셋의 후손들이 세상의 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잡힌다는 겁니다. 종속된다는 겁니다. 잠식된다는 겁니다. 동화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른 말로 여자의 후손들, 세상의 딸들, 뱀의 후손들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 번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자기들,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다른 말하면 여자의 후손들의 이 사람들이
주어가 하나님에서 이제 자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자기라는, 내 마음이라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묵상합니까? 뭐 성경적인 지식?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듣습니까? 왜 창세기를 봅니까? 연초니까 우리가 성경 한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왜 이게 묵상합니까? 왜 이것도 아주 깊게 세밀하게 봅니까? 자기라는 것이 이제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창세기 1장이 나온 것처럼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물질의 주어가 누구냐 이 말이죠. 가정의 결정권이 누구냐 이거죠.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했을 때는요. 마지막에는 철저하게 눈물과 고통이 뒤따릅니다. 부메랑처럼 올 겁니다. 자기라는 내 소견이라는 이것이 무너지고 이제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자.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주어가 됐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과 야망대로 인생을 살았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고 가정이 어떻게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자의 후손들이 문명과 문화에 동화되어 이 두 부류가 이제 어떻게 결혼을 통해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왜 이 세 계열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동화되고 넘어갔을까? 성경은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이게 엄청난 칭호입니다. 영예로운 친구입니다. 이걸 망각하게 되면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가 상실되는 순간 세상에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발걸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순간 세상의 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문명과 문화를 창시한 그들. 그들은 신세계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 산속에 있는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도시 문화에 들어와서 화장실을 보고 부엌을 보고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스마트를 봤을 때는 신세계예요. 아무리 근본이 이뻐도 저 산속에 있는 사람과 또 꾸민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 창세기는 끊임없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원래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이라는 건 제가 있죠. 히브리어로 아담, 티끌, 먼지.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 씨가 들어와서 타락된 인간의 육체, 그걸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 전부인 양 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 기간이 120년이라. 너가 육신을 위해 살아도, 네가 물질을 위해 살아도, 쾌락을 위해 살아도, 썩어진 이 몸뚱어리를 위해 마음대로 쾌락주의에 살아도 그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120년이다. 기간을 놓은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수면 단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제는 이 900세까지 살았던 인생이 이제 120년대, 근데 100대로, 100년에서 200년을 못 넘기는 그 정도 수준으로 수명이 단축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나 120년 뒤에 심판하겠다. 심판을 유예하는 메시지로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심판의 핵심이 아니라 심판이 회개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네피림은 명사입니다. 명상. 나팔이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형이 네피림인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팔이라는 동사가 떨어지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떨어진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 땅을 지배했다. 네피림이라는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안 보고요. 타락한 자들. 당시에 끊임없이 이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이란 건 누구냐면 압제자, 난폭자, 회방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세상의 딸들이 어떻게 해요? 물질과 음악과 또 정복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전쟁을 통해 우리가 말하면 압제자와 이제 난폭군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끊임없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도 용사라. 용사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힘이 센 자. 다른 말로 하면 정복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완성한 우리가 말하면 영웅들. 영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난 인물 중에 세력을 확장시키고 자기의 거주지를 확대시켰던 그 영웅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그 현장을 보시는 거예요. 6장 5절을 보니까 주어가 여호와께서 뭡니까?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셨는가? 무엇을 보신 겁니까? 깊게 관찰하신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깊게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신 겁니다. 뭘 보셨죠?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죄악이 어느 정도로 가득하냐.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습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약탈하고 죽이고 싸움하고 정복전쟁을 통해서 영토전쟁을 통해서 살인과 방탕과 강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겁니다. 이것도 일회성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미치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 타락. 그래서 칼빈은 창세기 6장을 통해 나온 만든 교리가 뭡니까? 전적 타락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한 말은 신음하다 숨이 차다 이 말이에요. 아프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숨이 차다. 폐가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숨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근심하셨다는 건 뭐냐면 찢어지다. 이 마음이 찢어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쓸어버리겠다. 이 쓸어버린단 말은 히브리어로 마하, 닦으다, 제거하다, 흔적 없이 완전히 청소하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사람을. 내가 지은 사람을. 그런데 이 땅은 사람을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자연계에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는데 동일하게 자연계도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 가축과 기능건과 공중의 새, 물고기는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6장 8절에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 내가 쓸어버리겠는데,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이 말은 히브리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국어는 여호와께로만 나왔지만 히브리어는 벤의 예호와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눈에. 여호와의 눈에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라. 내가 이 노아를 통해서 보존하겠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와야 죄 문제 해결되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람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걸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지요? 노아인데,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여호와의 눈에 들었던가? 성경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보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들의 추구하는 방향을 보면서, 죄악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은혜의 자리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보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가정이 어떤지, 마지막은 어떤지, 시대를 보는 눈. 그런 시대를 본다면 정말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는구나. 우리 자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중심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씨를 보존하심. 자, 세 번째 시작하면서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족보는, 첫 번째 이제 족보가 나왔고, 이제 두 번째 족보가 나왔거든요. 세 번째 족보는 5장 1절부터 갑니다. 5장 1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서 6장까지 이어지거든요. 마칩니다. 세 번째 족보가
창세기 6장 9절에 시작됩니다. 이 족보라는 것은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톨레 도톤하는 단어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지금 이런 상황, 이런 배경 속에서 족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글로 보면 이런 배경이라면 이것은 노아의 홍수니라. 이렇게 열거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타락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작정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족보로 시작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족보의 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계승할까?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어떻게 계승할까? 그 정답이 뭡니까? 남은 자, 거룩한 씨를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합니까?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노아가 잘나서, 노아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때문에 노아를 보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인생을 볼 때 곁가지로 보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원줄기입니다. 원줄기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곁가지, 그의 인격, 그가 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또 자녀를 양육하는지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원줄기입니다. 원줄기. 노아보다 더 중요한 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동행하였더라. 이걸 우리가 다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인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육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첫 번째,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 야, 율법 그러지만 율법이 뭡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아,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 아, 너무 율법적이야. 내가 우리 딸을 향해서 야, 이거 밥 먹고 나서는 그릇을 저기 부엌에 갖다 놔. 아빠 율법적이야. 이게 율법입니까? 또 무슨 말? 아, 너무 율법적이야. 사람에게 율법적으로 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613개가 있습니다. 그럼 613개 중에서 몇 개 합니까? 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조차도 613개의 율법을 모릅니다. 아니, 모르면서 어떻게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모르는데. 두 번째, 율법의 기준입니다. 율법은요, 613개인데 612개만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다른 말로 99%를 지키고 1%를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로는 힘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됩니까? 창세기 6장 22절과 창세기 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이 준행이란 말은 말씀하신 대로 100%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뭘 믿었냐 이거죠. 그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사명, 이 사명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자, 그걸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당대에 이런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방주를 지은
노아를 향해서 정말 그는 의로운 자다. 내 말씀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동행하는 자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라. 근데 어떻게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나머지 가족에 대한 경건성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며느리에 대해서도 없어요. 아내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말하면 노아에게 속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들의 인격, 그들의 경건성 전혀 언급이 없어요. 라합이 형제들에게 우리 집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 그걸 믿고 들어온 자는 가나안 정복, 즉 여리고성 정복돼 살아남은 것이고 라합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라합의 집에 들어오지 않은 일가 친척들은 어떻게 합니까? 멸망을 받은 거예요. 차이는 뭡니까? 듣고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살아난 겁니다. 즉 노아에게 속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 살아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체크도 안 합니다. 들어오면 살아요. 그 여러분들 과거의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재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노아가 500세에 셈을 낳고 함 야벳을 낳았는데 자, 성경은 더 이상 자녀를 낳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480세에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6장은요. 아담 나이 480세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나이 600년 되던 해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들을 500세 낳은 거예요. 그러면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때가 노아 나이 480세라면 480세까지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낳았을까?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많이 고민한 거예요. 이거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몇 년 만에 답을 찾았다고. 자,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입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뭡니까?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안 거예요. 아버지 에녹이 자기 이름을 지어줄 때 에녹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었단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은 해 죽었을 때 바로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에녹과 이 무드셀라는 종말론적인 삶을 산 거예요. 하물며 자 무드셀라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손자 노아에게도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노아에게도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내가 죽게 되면 그때 심판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당연히 어떻게 많은 아들들 후손들은 그냥 흘러보냈지만은 노아만큼은 가슴에 심어지고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삶 심판이 오겠다는 그걸 믿고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그게 애를 많이 낳겠냐고. 더 중요한 건 아버지 라멕입니다. 라멕이 많은 아들 중에서 노아를 낳고 나서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5장 2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롭게 일하는 우리를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아니라는 이름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라멕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시겠구나.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아들이
노아구나. 그럼 노아가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많은 아들 중에서 노아가 이 영향을 입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480세 되던 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라. 그때 이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겠어요. 극단적 종말론주의를 산 것 같아.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의 현장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온 땅이 이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외람되게도 세상 앞에 뭐 일간 지청 앞에 부패하고 포악한 모르겠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온 땅이 부패하다 썩어 악취가 나고 포악하다는 뭡니까? 여전히 살인하고 약탈하고 온갖 폭력을 통해 정복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과 쾌락과 이런 걸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하나님 볼 때 정말로 완악하고 우악스럽고 사납게 이 땅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는 거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부패다. 부패하다는 건 썩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육체 행위가 다 썩어 냄새가 나는데 하늘 보좌에까지 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아브람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나님이 알리셨듯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그 주시는 눈이 있어요. 이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자, 이런 심판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제시하겠다. 너는 자, 다 단수로 돼요.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오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를 만들어라. 자, 방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방주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고패로 나무와 역청으로 만들라. 자, 전의 성경은 잣나무로 나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도 잣나무로 나와 있습니다. 잣나무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썩지 않습니다. 단단해서 썩지 않습니다. 물에 썩지 않습니다. 그게 잣나무의 특징이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썩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영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고패로운 나무가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패로운 나무를 찢고 절단하고 그래서 방주가 되듯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신다고 구원이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이 뭐라고 했죠? 구약은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몸이 절단돼야 돼. 잣나무가 절단되어지고 잣나무가 찢겨서 형체가 없어져야 방주가 되듯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이 절단되고 몸이 찢기고 몸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구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잣나무는 즉 고패로 나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자,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틈새가 있잖아요. 틈새. 이거를 송진과 비슷한 역청을 칠하는데 성경은 안과 밖에 칠하라고 말합니다. 왜 안과 밖에 칠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자, 방주 안에는 누가 봅니까? 노아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그 틈새에서 저주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했다는 것은 노아 가족들이 볼 때 이 배는 완전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 편에서 완전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함 받았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볼 때 너무 귀하니까 천사를 보내시고 이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완벽합니다. 인간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근데 왜 밖에 역청을 칠하라고 말합니까? 노아 가족들이 밖에 칠해진 역청을 봅니까? 못 보는 거예요. 밖에 칠해진 역청은 하나님만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배는 완벽한 거예요. 인간 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벽하듯이 하나님 편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땅의 죄를, 사람의 죄를 도말해버리신, 하나님 기억 속에 도말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걸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역청이 안과 밖에 치러졌다는 그만큼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참 많아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가문을 자랑할 수 있어요. 가문을.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습니다. 저 길리기아 다속. 자, 예루살렘에서 거의 1000km 넘는 저 북쪽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우리가 말하면 귀족 중에 귀족이에요. 그리고 이 다소라는 이 도시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가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가문이 좋아도 아이가 똑똑하지 않으면 이것도 근심이잖아요. 너무 똑똑해. 너무 학적이야. 왜?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성경에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다고요. 가말리엘이 누군가? 카멜은 들어봤어도 가말리엘이 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대 사회는요 철저히 다 회당 중심입니다. 세계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은 가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 중심입니다. 10명이 모이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 회당을 짓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 60만인데 유대인이 7분의 1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거죠. 몇만 명이. 몇만 명이 어떻게 해요? 돈을 투자해서 엄청난 회당들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 회당에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장은 대부분 랍비입니다. 랍비. 랍비예요. 정통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랍비들을 합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랍비들을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 자, 랍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를 7명을 선정했는데 그들을 라반이라고 말합니다. 라반. 그 7명의 라반 중에 최고로 치는 사람이 가말리예요. 그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이거는 0.0001%의 최고의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언어는 어떻게 합니까? 왜 베드로가 여러분들 이 사역의 범위가 벗어나지를 못해요. 유대, 즉 이스라엘 땅에서만 베드로의 영향력이 컸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바로 나오면 이 헬라 문화, 전 세계는 헬라어거든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이 헬라 문화가 다 보편화됐을 때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지배할 때는 로마어로 해요. 바울은 이 언어가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할 때는 사울과 바나바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어떻게 거기를 떠났을 때는 이름 자체가 바울로 변합니다.
왜요? 이게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거든요.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땅에는 히브리 언어 쓰는 곳에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해야 되지만 이제 헬라어가 보편화된 이 세계는 이름 자체가 이제 헬라어로 써야 돼. 이게 바울입니다. 그가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방주의 기간은 40일입니다. 40주야. 다름 960시간 동안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홍수의 결과로 다 잠겼고 죽었더라. 자, 하나님이 설계도를 줍니다. 홍수에 대한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시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시고 솔로몬 성전에 대한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셔요. 이 말은 인간이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개입할 게 아닙니다.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인간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선행이 들어가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은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종교화됩니다. 진짜 구원은 인간이 개입하면 안 돼요. 방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주는데 규빗이란 나라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예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손흥민 저기 체형만 있잖아요. 2m 7cm 서장훈의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대강은 대강 정확하잖아요. 대강은 한 45.6cm. 어떤 사람은 50cm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요쪽 이쪽이 한 22m에서 30m 정도 되는 것이고 높이가 어떻게 해요? 높이가 13m에서 15m 정도 되는 것이고 이게 길이가 우리가 말하면 136m에서 한 150m. 엄청난 거죠, 150m. 자, 그래서 미국 켄터키 주에 보면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경은 세밀하게 기록이 되지 않은데 성경이 나오는 대로 이제 제작을 한 겁니다. 제작을 한 거예요. 테마파크에. 자, 여러분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대로 지은 거예요. 자, 어떻게 지우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왜 칸을 만들려고 했냐면 이런 칸들을 막은 거예요.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이런 칸들을 막은 거예요. 같은 종끼리,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이렇게 종끼리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같이 넣어놨으면 토끼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불안해갖고. 그 당시는 짐승과 짐승이 잡아먹는 건 없었어요. 밭에 채소를 먹었거든요. 노아 홍수에 이제 짐승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거 했기 때문에. 그래도 불안하잖아. 칸과 칸을 막았다는 건 안전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편안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층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거기에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문은 옆으로 냈습니다.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1층, 2층, 3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근데 문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 여기서 내는 거예요. 여기. 문은 여기예요. 들어가는 문은 여기 있지만 이 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노아가 나와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여러분 한 규빗밖에 안 돼요. 얼마나 작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을 열어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으로 어떻게 해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인생은 이 땅이라는 인간의 육신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성막을 볼 때 성막은요 광야에 설치된 예배 처소입니다. 제산 받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텐트예요, 텐트. 그냥 텐트 설치하는 거예요. 바닥은 여러분 모래입니다, 모래. 그러나 그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다 벽이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동식 판넬로 만든 금입니다, 금. 조각목에서 금을 덧칠한 거예요. 그 안은 들어가면 금입니다. 근데 바닥은 모래. 그 제장이 아침 저녁으로 등대 불을 지피러 갈 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땅을 보지 않습니다. 땅은 모래에 불과해요. 그 위를 바라봅니다. 위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요? 금으로 등대 불을 붙이는 순간 그 벽에 금으로 된 벽을 비치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땅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인생. 그 우리 인생도 땅이라는 육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그래서 이 노아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방주의 설계들을 주시면서 언급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릎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노아 자체도 홍수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아버지 라멕과 무드세라를 통해 들었고 다른 자녀들보다 각인돼서 이걸 준비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지만 노아 자체도 홍수가 뭔지 몰라요. 왜? 창세기장 6절에 보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천하의 모든 것을 멸절하리라. 노아 자체도 홍수가 뭔지를 몰랐지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움으로 이것을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땅에 있는 것,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 가축과 사람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생, 물고기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과 가축과 새와 기는 것을 다 멸절하지만 그러나 너와는 단수입니다.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언약은요 철저히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다른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내 말을 듣고 방주를 지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언약의 대상자가 너와는 즉 단수입니다. 다른 말하면 노아 한 사람과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데 노아 한 사람, 언약잡은 한 사람과 속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누가 받았습니까? 노아 아들과 그 며느리. 어떤 면에서는 노아가 방주를 짓고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 심판할 것이다. 이 안에 들어오면 살 것이다. 믿고 돌아오는 자는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내가 구원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세밀하게 준비합니다. 왜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 암수 한 상씩 다른 말로 하면 새와 가축과 기는 것 보존해라. 그래서 6장의 후반부에는 보존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보존해라. 그리고 양식을 준비해라. 저축하라. 며칠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까? 370일 동안 먹을 양식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준비했어요. 왜요? 이제 120년 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노아 나이 600세 2월 11일 날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다 들어가라. 근데 문은 열어놨어요. 문은 열어놓은 거예요. 사진을 볼게요. 문은 열어놨다고요. 이 문은 열어놓은 거예요. 문은 열어놓은 거예요. 한 2월 10일 날 다 들어갔는데 문은 열어놓은 거예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냐고요. 얼마나 비방하고 얼마나 정죄하겠습니까? 같은 친척끼리, 같은 형제들끼리도 얼마나 욕했겠어요. 아버지 라멕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하나님은 일부러 열어놓으신 겁니다. 2월 17일, 7일 후에 문을 닫으라. 그때부터 40주야 비가 오는 거예요. 7일, 7일이라는 건 완전수거든요. 성경의 7은 완전수예요. 하늘의 수와 땅의 수 합친 게 7이거든. 하늘의 수가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수가 어떻게 해요? 동서, 남북. 하늘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동서, 남북, 지구를 통치한다. 그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이라는 기간 동안 열어놓은 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요, 완전한 국률이요, 완전한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멸하겠다고 하지만 7일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들어오는 자는 내가 다 사해 주겠다. 그리고 601년, 노아 나이 601년 2월 17일 날 드디어 방주 안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 기간이 370일이에요. 370일 동안 양식을 저축한 겁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성경은요, 멸하리라, 멸하리라가 반복됐지만 하나님의 중심은요, 이 7일 동안 문을 열어놓은 거 보면 하나님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고 12가지 얘기하지만 결국 중심은 뭡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안에 들어와라. 성경은 결론 내립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다 준행했더라.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주는 노아만 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한 거 보이지 않게. 왜? 라멕은 아들 노아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실 때 이 아들이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저주를 뭔가 안 거예요. 할아버지 무두셀라도 이름 자체가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인생을 사람이 노아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라멕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겠습니까? 노아의 친형제들은 똑같이 경건한 아버지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노아처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떠났어요. 노아를 무시했습니다. 세상 문화에 다 통화됐습니다. 다 멸망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멸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7장, 8장 이 노아 홍수를 통해 이 땅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시대를 보는 눈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슴에 질문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 멸망과 저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수여한 모든 분들은 이제는 현장에서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다 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같은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오직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